미래 농업 종사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래 농업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고 내가 미래 농업 분야에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고 지원하는 미래 농업 선도고등학교는 전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농 창업을 목적으로 전문 교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비도 전액 지원되고 해외 인턴십도 보내주는 학교입니다. 지역과 연계하여 젊은 명장을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에서 농업과 관련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대구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한 첨단 기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배우고 조경, 축산 등 농업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체험 및 실습을 위주로 하여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인 특성화 고등학교도 전국에 60여 곳이 있습니다. 농업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 스마트팜 과학과에서 스마트팜에 필요한 원예작물을 생산하고 신품종을 육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경희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업 관련 학과에서는 미래 세대에 발맞추어 미래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미래농업융합학부를 운영하고 있고 대구대학교에서는 6차 산업학과가 있으며 경상대학교에서는 스마트농산업학과가 있습니다. 모두 미래의 농업의 발전과 자신의 꿈을 위해 오늘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 한번 찾아보세요.